라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빌레몬서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빈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같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희망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제까지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품어주셨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예배의 주인은 또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바른 하나님의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 준비되고 선포되어져서 앞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고기동 지역 또 동천, 협판교 이 용인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인간관계.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뭐 다른 일들은 기능적으로 뭐 기타를 잘 치고 뭐 운전을 하고 다른 뭐 장을 보고 이런 거를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제일 어려운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가족부터 힘들어요. 남편과도 힘들고 아내와도 힘들고 자녀들과 힘들고 힘들어요. 뭐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목회자 목회자끼리도 또 목회자 성도끼리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을 볼 거예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거든요. 주일에는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요. 수요일에는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거든요. 한 장. 우리 한 장으로 한 권 떼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서 강해를 할게요. 빌레몬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네 개의 서신을 보내는데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 중에는 성격이 공동체로 보낸 성격의 편지들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특별히 빌레몬서는 한 개인을 위하여서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한 개인은 누구냐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한쪽에 오네시모와 또 한쪽에 빌레몬을 연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쭉 배울 거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화목해 하셨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예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과 한 사람, 두 인간관계, 멀어져 있던 인간관계를 연결해 주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라면 중간에 연결자가 되어서 엄마라면 아빠와 자녀들을 연결시켜주고 여러분이 아빠하면서 남편이라면은 또 엄마와 또 자녀들을 연결시켜주고 혹 자녀라면 부모님이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형제들 연결시켜주고 서로가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참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인간관계가 첫 번째는 목회자와 동역자의 관계인데 목회자와 동역자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가족들 혹은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조금씩 한 번 더 볼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제 그 정보를 가르쳐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갇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 예수를 위하여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때 함께 갇혀 있는 또한 그 목회 동역자이자 영의 아들이 누구였었냐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한 사람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이제 알았던 관계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빌레몬의 가족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빌레몬 자매 아비아라고 했으면 아마도 뭐 주 안에서 자매고 자매라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일 거고 이 자매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 뒤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라고 나와있어요. 이 아키퍼는 아마도 빌레몬의 자녀였을 거예요. 아마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름상 보니까. 그러니까 빌레몬, 아피아, 아키퍼 이 가정이 어땠냐? 바울이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참 사랑스러운 성도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네.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될까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볼 때 사랑해야 되는 성도가 있고 사랑스러운 성도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오늘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성도가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해야지만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 그냥 사랑이 흘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오늘 자녀들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이 둘 이상 있는 부분 보면은 참 그냥 사랑스러운 아이도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그냥 사랑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어찌 그러겠어요. 부모는 다 사랑하지만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사랑이 흘러 넘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사랑하기로 다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결단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에게 또 그 가정에게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빌레몬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해야지 하는 성도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그 가정이 참으로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집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빌레몬이 있었던 그 지역이 골로새 교회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뭐 딱 희망의 교회 딱 하나 세워진 게 아니라, 당시 뭐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게 연합이 된 교회를 뭐 골로새 교회 이렇게 막 부른 거예요. 다른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조금 큰 집이 있으면 거기서 어느 날 이렇게 또 따로따로 모이다가 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여가지고 큰 회합을 가지기도 하고요. 막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집도 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이 된,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빼먹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혹은 뭐 같이 동역을 할 때, 제가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저도 사랑을 받는 목회자인가, 다른 목회자들한테? 한번 내가 나를 막 사랑해야지, 노력해야지만, 설교 목사는 사랑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든 목회자야. 막 이런 목회자가 되고 있다면 저도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목회자였어요. 디모데는 이제 후배 목회자였고 영의 아들이었는데, 바울은 디모데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동역자로서.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이 볼 때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동역자끼리도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절코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거를 꼭 뺏어오지 않아도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싸워도 돼요. 할렐루야! 안 싸워도 돼.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인정해주면 내가 낮아지고 옆 사람이 높아진다고만 생각하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축복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읽어봐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꼭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근데 여기도 목회자, 당연히 목회자가 싹꾼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건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서 13장 7절 전반절에 보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을 주고 목회를 하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그 목회자가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로 또 여러 가지를 함께 섬기고 도우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제 주위의 목회자들과 동역자들한테 이런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괜히 쓸데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내뱉으면서 이 목회하는 데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다짐하세요. 다짐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투덜거리면서 평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물론 오늘 이 말씀으로 다 녹음되고 있죠. 그 수요예배 못 들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전해주면서, 왜냐하면 그게 그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이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 이제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두 번 톡이 되는데, 아까 옥중서신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로마 1차 톡 때, 지금 디모데후서는 로마 2차 톡 때 쓰여진 서신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뭐라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당장이라도 달려올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 목회자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아, 저분한테 이거를 같이 동역하자고 하면은 아멘,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할 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나는 분이 있고,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러면 거기가 얼만데 배 타고 거기라고, 어? 목사님 이거 지금 제정신이요?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또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한테 디모데는 생각하면 어떤 동역자였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 디모데는 모든 것 멈추고라도 바울 사도에게로 달려갈 그런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역자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그냥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냥 저절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였어요. 바울한테는 또 몇 명이 뒤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면 누가는 함께 있대.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데 누가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 한 2년 전인가 나온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그 제 아내랑 같이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그렸어요. 너무 막 슬프게 그리지 않고 담담하게 그렸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누가가 같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그 모습들이 영화에 그려진 게 있는데, 바울한테는 너무 고마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오해했었지만, 쟤는 아유 좀 믿음도 없고 저거 선교 같이 데리고 다니면 집만 된다, 문제만 일으켰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귀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데려오라 그래요, 디모데한테. 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과 성경의 지식과 목회적인 모든 것들, 신학적인 걸 다 전수해 주려고. 생각만 하면 꼭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아유 쟤는 가르쳐 줘봤자 내가 열 개를 가르쳐 주면 하나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마가는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디모데나 누가나 마가처럼 정말 바울에게도 사랑스럽고 주님의 일에 유익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해야 되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해야지만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요 데마라는 인물이 정확히 뭐 어떻게 동역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바울과 함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열심히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마는 나중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아, 이 사람 생각하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만한 상처들 받은 것들이 있어요. 있어. 그게 뭐 때로는 교회 일하갔다가 나는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상처받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본인이 좀 실수했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정말 세상 누구 꼬임에 빠져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서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때로는 뭐 건강상이나 개인적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도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건 바울은 마지막이라도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비난한다기보다 바울이 대마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굳이 되려면 데마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디모데나 누가나 마가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당연히 디모데나 누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목회자와 동역자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인간관계,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족들, 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 빌레몬서 1장 1절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비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물론 가정 집에서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공동체여서 함께 예배하고 때때마다 기도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빌레몬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장이었던 빌레몬과 그 아내 됐던 아비아와 그 자녀 됐던 아키포가 그 빌레몬 교회 한 이제 가정교회로서 아름답게 성도들을 섬기는데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세우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먼저 다른 신앙이 약한 혹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중에 누가 제일 이 가정에서 중요할까요? 빌레몬이에요. 가정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나머지 아내 아비아와 자녀 아키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신앙의 가장으로서 교회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영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모두가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면 참 좋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이걸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좀 흔히 말하는 날라리 신자들을 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혼자서 그게 뭐 권사님들이건 집사님이건 혹은 자녀가 혼자서 그 가정에서 그 신앙의 큰 짐을 지고 가는 가정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막 너무 막 세상적으로 목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그래 확실히 우리 아내는 예수 안 믿는 예수 날라리로 대충 믿는 나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진짜 아빠처럼 목사 할 거면은 나는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질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혹은 여러분도 교회에서 뭐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새신자들보다는 믿음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고 다른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권면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나의 남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건 법적으로 그냥 남편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내 남편이어야 돼요. 남의 편 말고 남편이어야 돼.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다스려야 돼요. 나는 우리 저 아내한테 목사와 사모이기 이전에 남편이어야 돼요. 당신이 목사로서 키마이크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남의 편이야. 이러면 이 제 목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시작. 집사들은 한 에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제 뭐 이건 남자만 나왔지만 여자 집사님들이나 뭐 똑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주어진 그 역할 있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먼저 잘 하는 자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이후에 녹음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 남편분들, 꼭 아내에게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되어야 돼요. 어떤 남편이 되려고 하냐면 세상 남편과 다르게 교회에서는 남편의 기준이 되게 높아요.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고백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을게. 이러면 그래야 돼요. 아니, 그래야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관계. 그러니까 한쪽이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야, 천국. 제가 이제 가정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큰 교회를 이제 일구셨어요. 근데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한 9년째인가? 뭐지? 연수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을 때요. 아내가 갑자기 이혼 선언을 하고 난 이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안 나갈게 딱 하는 거예요. 도저히 위선적인 당신의 설교를 들어줄 수가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내가 바람을 폈니? 술을 마시고 당신을 구타했니? 돈을 안 벌어다 주니?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적 기준으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인정하겠어. 그러나 나는 오직 희생자만 될 뿐 나를 성경에서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지 당신이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당신은 나를 죽이지 당신이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다 떠맡는 하고 당신은 남편으로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죽을 증 살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는데 사모인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이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당신 누구 따져봐. 이혼할 거리가 있냐. 없다 이거야. 근데 그래도 나는 하여튼 당신 교회는 안 나간다고. 난 당신 설교는 못 듣겠어. 그럼 다른 데서 신앙생활에 내 영혼이 살겠어. 그리고 하여튼 난 이혼해줘. 그러면서 이 남편이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좀 전문가들, 부부, 목회자도 사실은 부부 관계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 맺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또 상담이나 코칭도 좀 받으면서 또 영적 지도도 새롭게 받으면서 이분이 자기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내한테만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목회자들한테도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다른 교회 세미나를 막 다닌 거야.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뻥을 쳤는지. 그래서 어느 날 선언을 하면 나 이런 세미나 내 강사로 안 가겠다. 어느 날 그걸 느낀 거야. 내가 막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부흥할 수 있다. 막 으쌰으쌰 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 기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다 틀어져 있는 거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생명이야 생명.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내 목회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의 영혼이 망가지고 내 자녀의 영혼이 망가진다.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교회에서 잘 섬기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들 인정받아야 돼요. 뭐 요새
큰 뉴스인데 뭐 정치적인 것도 많이 뭐 혼란스럽고 하지만 그 가운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해서 잡혔다고 하는데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DNA가 세 군데서 99.99%가 일치할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진범이라고 봐도 뭐 이거는 그러나 왜 이 시점에 터뜨렸냐 뭐 이런 부분은 또 뭐 정치적으로 누군가 논란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 아니고 그 사람만 봐봐요. 주변에 인터뷰를 해보면 이웃 사람들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람을 보고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딱 보니 그럴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변에서는 다 그럴 줄 몰랐다. 친절했다. 예의 발랐다. 그래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한 번 이 뚜껑이 열리면 이게 이제 사실 결혼도 한번 했었더라고요. 뭐 그 어린애도 막 그렇게 막 학대하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그 원 가정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못하면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잘하는 거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바리새인들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얼마나 내가 홀리하게 기도하냐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하냐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좋은 남편 아내 부모 되길 결단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냐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잠언 31장 28절에서 29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제가 월요일날 오랜만에 목회 동료들을 만나서 이제 여기는 제가 목회 동료가 없잖아요. 혼자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혼자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혼자서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좀 외로워요. 왜냐면 이러면 또 권사님들 시험 들지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못해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내 영적 지도를 받는 권사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차마 다 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과 목회자로서 차마 다 할 수 없는 얘기 있어요. 이건 이거랑 비슷해요. 부모가 사업이 망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 자식이 어려. 앉혀놓고 걔한테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집안의 모든 걸 하면서 얘한테 모든 짐을 짊어주는 부모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일을 잘해라. 이거는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목회자들하고 나눠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목회자인 목사님, 전사님, 그 여자분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그 카톡이나 뭐 SNS, 뭐 페이스북 이런데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가끔 올리면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보기가 싫대요. 막 이렇게 주름이 막 처지고 그랬다고. 아니,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은 참 혼내실 텐데, 40대 목회자들인데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래서 목회자의 말을 못 믿는다는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자꾸 우리들한테 해서. 내가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자, 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주 안에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러니 목사님 말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진심이에요. 여기도 보면 오늘 말씀에 자녀들과 그 남편이 이 아내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냐. 자식들이 일어나서 이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 남편은 칭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외모가 아니에요. 30절만 다시 읽어봐요.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도 참 지혜로워.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 칭찬할 때 이렇게 해줘요. 아유 당신 참 결혼 전에는 고왔는데 그럼 지금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곱다, 아름답다.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남편들.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야. 세상에. 아니, 근데 진짜로, 여러분, 근데 아내는 이 외모를 가지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런 칭찬 들어야 돼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때나, 이 남편이 보고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자식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야. 그리고 우리 아내는 남편이 볼 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아내야. 그래서 어느 순간 알아요. 자식들이, 야, 이 어머니 기도로 내가 살았구나. 우리 아내 기도로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안다고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이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많이 갖다 줘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은, 정말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했던 멋진 남편이다, 존경할 만한 아버지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 가정이 그런 칭찬받는, 가족들에게 서로가 칭찬받고 주변에서도 볼 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인. 자,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빈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빌레몬서 1장 5절에 주 예수와 빛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너가, 너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지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빌레몬과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의 믿음이 다시 올라가요. 상처 입었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뭔가 주저앉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했던 사람들은 다시 해볼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이걸 다짐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이 커피 모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면, 야, 저 권사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 아휴, 내 믿게만 보이던 자식들, 남편, 그래도 내가 사랑할 용기가 생겨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고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들었을 때도 다시 내가 내 믿음이,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소망과 사랑이 더욱 불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고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원들 또 성도님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 아빠니까. 이런 아빠들이 많았어요. 아빠들은 억울하대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내가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거실에서 있던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라져, 막 내 눈앞에서. 밖에서도 혼자 힘들게 하는데 집에서도 외면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왜 그러냐면, 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내가 중간에 십자가를 져서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절대 안 들어가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집에 갔는데 애들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고, 아,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안 하고 있던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설경욱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설경욱 아빠의 문제예요. 설경욱 남편의 문제예요. 내가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여기 왔는데 목사님만 오면은
이상하게 우리 공동체의 평안이 깨진다. 이러면 내가 목회를 이단이 목회자로서 이거는 진짜 내가 벽돌을 가지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니까 막 화목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니까 막 환영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해야 돼요. 그런 존재여서 감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안 돼요. 뭐 가난한 자가 오고 뭐 좀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거는 그건 악행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딱 교회에 왔는데 와서 딱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불편해하는 거야 나를.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십자가를 안 지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내가 그 가정에서 내가 그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위로받고 치유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서 1장 7절 읽어봐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내라. 한 번 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기 앞에 형제여도 좋고 자매여도 좋고 권사님조도 좋고 집사님도 좋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전사님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예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은혜가 됐대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별로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야. 왜? 너는 왜 이 말씀 은혜 받은 너 별로 화목하지 않은데? 앞으로 화목하려고? 아니, 할 수 있거든 이랬잖아. 난 할 수 없거든?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면죄부를 받은 거야. 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 불화할 거야. 이건 이제 말씀의 은혜를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형제, 자매들 내 이득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지옥 가더라도 안 믿어.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예수는 안 믿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널 보면은 그래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왕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강의 왕을 모시는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 가정에서 평강을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평강을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에서 평강을 깨는 사람이라면 안 되고 내가 들어가서 평강이 이어져야 돼요. 평강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집에 가서 딱 하나만 하세요. 이거 실천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살아낸 거야. 오늘 집에 저녁에 가면 내 마음을 상처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 더 평강을 깨지 말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오래 참는 건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인내하고 여러분이 평강을 위해서 그 가정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들어가면 그 가정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좀 축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의 자녀라고 세상에 떠들고 다녀도 화평케 하는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이 샬롬을 이루어지게 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그냥 알게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놓고 기도 제목 삼으면서 오늘 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해서 처음 목회자, 동역자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도 해주시고, 또 가족들, 지인들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도 해주시고, 반주해주셔도 돼요. 공동체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면서, 오늘, 우리 지역 전도를 놓고 이제 수요일에는 많이 기도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혹시 이름 기억나시면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런 인간관계 잘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